잠깐! 지금 여자랑 어린애한테 무슨 짓들이야? 그리고 너희는 이 귀족의 애견들한테 손도 못 대고 나가 떨어질걸? 그 유명한 영웅 나리께서 우리를 왜 찾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. 니드 호그는 죽었고 당신들은 교황청 놈들이 수백 년간 필사적으로 감춘 비밀을 알았다 이거지? 이 바보야, 귀족 놈들이 그렇게 유세를 떨고 다니는 건 지들이 건국 열두기사 자손이랍시고 그런 거잖아.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열두기사의 피가 평민에게도 흐르고 있었다 이거지. 이 우직한 영웅 나리가 그걸 알아낸 거고. 그리고 신전기사단 총장 아이메리크가 이걸 교황에게 따지러 간 상황인데 아이메리크는 그걸 노리는 거야. 교황청이 자기를 이단자로 낙인 찍는 순간 그 비밀이 사실이라고 공언하는 꼴이거든. 당신들도 참 착해 빠졌네. 이방인 주제에 목숨까지 걸면서. 뭐 좋아? 그래서 우린 뭘 하면 되는데? 시궁지? 허, 지금 자기소개하냐? 무슨 귀족 낯짝이 저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네. 지게 놓쳤다. 방어태세에 들어간 걸 보니 당신들이 쳐들어올 건 저쪽도 예상하고 있나 본데. 맞아, 힐다라고 해. 아까부터 여기 도련님이 날 열심히 꼬시던데. 얼마나 정열적인지 마음이 살짝 흔들리던 참이야. 그나저나 당신들 진심인 것 같네. 우리도 이 빌어먹을 나라에는 정남이가 떨어졌거든. 확 뒤집어엎을 거면 우리도 한몫 끼워줘.